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사자TV 유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일요일 코너 현피토론이 진행됩니다. 매너 시청, 매너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유신쇼 유신쇼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제보센터입니다.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다가 아 이거 정말 새우 젖 같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동영상으로 캡처해서 24시간 제보해 주십시오. BJ와 서비스 회사의 부정부패, 여러분들의 제보가 기사가 되고 고발의 증거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24시간 제보 SAJATV SAJATV 사자TV 골뱅이 한메일.net으로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별창을 안드로메다로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보도센터였습니다. 이 음악 아니잖아! 음악이 이 음악이 아닙니다. 용각산이냐?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이런 쭈꾸미... 큰일 났네. 아니 오프닝을 하나 못 들어. 다 죽어. 네, 매주 일요일 한 주간의 가장 주요 이슈를 다뤄보는 유신쇼 현피토론입니다. 자, 전화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 KT 평생전화번호입니다. 별도 요금 없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고 매너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주 현피토론의 주제는 최근에 또 핫 이슈죠. 네, 핫 이슈. 유명 여성 BJ가 일본 원정녀 비디오 주인공을 닮았다라는 의혹이 예, 인터넷 방송 커뮤니티에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여성 BJ는 해당 여성 BJ는 그거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 일파만파가 하고 있는데요. 그녀를 공격하고 있는 대상이 과거에는 그녀에게 후원도 많이 하고 그녀와 그녀를 상당히 좋게 봤던 애청자였다는 것이 더 무서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명 여성 BJ 과거 일본 원정녀였다라는 의혹 제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들어 뭐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 인터넷 방송의 윤락가 여성들, 그 다음에 밤업소를 다니는 남성 BJ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동네 양아치 출신, 뭐 온갖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신분 세탁을 하고 인터넷 방송으로 진출해 많은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연속되는 사기 사건, 절도, 성폭행, 성범죄 등 다양한 범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밤업소 출신의 남녀 들이 인터넷 방송 진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리고 여성 BJ, 한 여성 BJ가 몇 년간 동거하며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었는데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다가 결국은 헤어졌다라는 충격적인 폭로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직접 폭로를 했는데요. 그러나 그 여성은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거다. 서로 양가 부모까지 알고 결혼까지 약속한 커플인데
한순간에 변심하고 바람을 피운 여성 BJ. 과연 바람을 피운 건지 마음이 변심한 건지, 그리고 자기는 뭐 연애에 대해서 뭐 큰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동거까지 하고 결혼 약속까지 한 내용인데요. 두 번째 연필토론 안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안건은 유명한 수익도 높고 유명한 남자 BJ 여친이 트랜스젠더 BJ라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제 여성들에게 인기가 비주얼적으로 많이 이제 귀염상이라서 인기가 있었는데 수익도 높았고요. 근데 여자 친구가 트랜스젠더다. 근데 트랜스젠더도 여러 종류가 여러 그 형태 뭐라고 해야 돼? 예. 트랜스젠더도 여러 스타일이 있는데 이제 수술을 안 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수술을 한 분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구분이 되는데 수술을 안 한 분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충격을 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남성 BJ는 별다른 입장을 표현을 안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뭐 여성 중심의 방송을 진행하는 방송인데 사실 여부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그 결혼할 남성이 있었는데도 변심을 한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막 논란이 있고 상당히 지금 했습니다. 근데 그 여비제이가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제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인데 1번 집안이 보수적이다. 네. 집안이 보수적인데 엉덩이골에 문신을 하고 4년을 동거하고 상견례하고 동반 여행까지 가는 그 여비제이가 우리 집은 보수적이다. 근데 엉덩이골에 문신을 하고 커플 문신을 하고 4년 동거를 하고 부모님 상견례하고 동반 여행까지 갔다 오는. 네, 두 번째는 전 남친이랑 키스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예, 동거를 이거는 상당히 충격적이죠. 예. 자, 세 번째, 난 무성욕자다. 예. 네 번째, 남친이랑 헤어진 지 오래됐다. 동거했는데, 얼마 전까지. 다섯 번째, 집순이라서 잘 안 나가고 집에서는 드라마랑 영화만 본다. 남자친구 4년 동안 봤을 텐데요. 여섯 번째, 난 조신한 여자다. 네. 일곱 번째, 남친 사귈 생각이 없다. 예. 사기 뭐 결혼할 남자가 있는 자 여덟 번째 엉덩이 위 문신은 나에 대한 다짐을 위해서 한 거다. 아 개콘보다 재밌네요. 근데 그 문신 내용이 그 함께 동거했던 분의 이름 문신이라고 하네요. 뭔 다짐인지 모르겠는데요. 사랑에 대한 다짐인가요? 아주 시청자들을 상대로 입만 열면 숨 쉬듯이 자긴 남자 문제 없이 깨끗하고 순수한 듯이 거짓말을 하고 남자들을 환심을 사서 별풍선만 받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 동거 사건 충격이 주고 있는 근데 또 이제 바람을 폈다 남자친구 쪽에서 나오는 입장은 그런 내용이 나서 이미 이제 다른 저희는 아직 기사를 안 썼는데 다른 쪽은 이미 기샤가 나왔습니다. 기샤 네. 저도 당황했네요. 많이 당황하셨어요. 예, 저도 지금 클린 캠페인을 10년째 하고 클린 뉴스 캠페인을 10년째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신문 인터넷 방송 보도를 6년째 하고 있는데 정말 I'm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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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거짓말 I'm so sorry 아니 동거를 하고 있는데 나는 남친하고 헤어진 지 오래됐고 뭐 무성욕자고 정말 서프라이즈 네, 서프라이즈 하네요. 정말 리드미컬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명 여성 BJ, 일본 원정녀 비디오 주인공 의혹. 자, 한 또 여성 BJ 몇 년간 동거하고 결혼 약속한 남자 배신하고 바람 폈다는 논란. 아, 그리고 유명 남성 BJ가 여친이 트랜스젠더다. 아직 수술 전인 이런 충격적인 주제로 현피토론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핵심은 또 하나가 추가됐죠. 이 그 밤업소 출신의 남녀 BJ의 이 인터넷 방송 진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잠시 전화를 받아봤겠는데 남자 BJ는 주로 누구 어디 출신이냐면 호빠 호스트바 출신 웨이터 출신 그리고 이제 저기 노래방이나 보도방에서 여성 상대로 이제 성매매했던 남성들 그런 그다음에 제비 카바레나 그런 제비 역할을 했던 이런 반무대 선수들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여성들은 노래방, 보도방, 노래방 이제 그 저기 막 부르면 가는 보도방, 그리고 이제 템프로, 룸빵, 뭐 저기 뭐야 가라오케 뭐 이런 데서 그런 성인 업소에서 일했던 여성분들이 대거 여성들이 대거 진출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에는 초등학교에서 계약직 교사를 하면서 유부녀고 딸까지 있는데 성인 방송에 나와가지고 파문이 있었죠. 그건 뉴커 기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050-2323-5549번 050-2323-5549번 여기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KT 평생 전화번호고요. 전화 뭐 걱정하실 필요 없고 별도 요금도 없습니다. 자, 050-2323-5549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유일한 인터넷 방송 토론 방송입니다. 자, 전화 주시고요. 자, 오늘은 현피 토론입니다. 오늘도 이제 정신 후뚜루 한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만은 자, 22일 유신쇼 현피 토론. 자, 이따가 또 끝날 때쯤에 막 전화해 가지고 막 전화 더 받으라고 개수작 떨지 마시고요. 빨리빨리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2일 먹쇼 업데이트 했으니까요.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유신쇼 채널에 다 업데이트를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050-2323-5549번입니다. 유신아 고양이 분양은 끝 하고 있어요. 계속. 네, 아직 그 세 마리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는 이제 한 3개월 넘었고 한 마리는 2년 됐는데 어우 털이 북시북시하고 호랑이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연락 주세요. 주세요. 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이런 아유 그냥 주둥뱅이란 트름을 하고 자빠졌네 이게. 트럼펫으로 때려버리니까 정신 못 차리고 이것들이. 자, 050-2323-5549번입니다. 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5549번입니다. 방송 소리 줄여 이 쭈꾸미야. 네, 여보세요. 5549번입니다. 방송 소리 줄여 이 쭈꾸미야. 네, 저하고 대화를 했네요. 나와의 대화. 이걸 좀 바보야 쭈꾸미야 이거 진짜. 아 지금 이 고품격 그 현피 토론에 지금 자꾸 장난칠래? 아이 이것들 확 그냥 쭈꾸미 양념으로 묻혀버리니까 이거 정신 못 차리네 이것들.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오늘은 아주 그 심각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아까 방금 전에 또 최순실에 대해서 특검이 조사를 안 나오니까 체포영장을 지금 신청했다고 하네, 청구했다고 그러네요. 큰일 났네. 순실이 큰일 났네. 이제 질질 끌고 가겠네요.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초반에 또 이렇게 뜸들이다가 막판에 또 설레발이 까고. 여보세요? 이런 쭈꾸미 같은. 에? 아니 전화해서 왜. 아우 나 이제 끈끈이 죽을 것 같은 인간들 정말 이거 어떡하면 좀. 큰일 났네. 마우스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방송 소리 줄이시고요. 네, 방송 안 켰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것만 뭘 안 켜요. 소리를 줄이라. 거짓말까지 하네 이제. 아, 제가 금줄자인가요? 어디 사는 몇 살이에요? 자, 닉네임 코줄자. 어디 사는 몇 살이에요? 네, 부천에 35입니다. 네, 부천에 35. 닉네임이 원래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처음 전해드렸습니다. 예, 나도 너 같은 사람 처음이에요. 자, 의견 주시죠. 네, 다름이 아니고
요 근래 제가 지금 오피스텔 사는데 네. 그 옆방에서 자꾸 그 10시 반만 되면 시들도에 들려가지고 너 죽을래? 어? 신음소리 신음소리 아니라고 진짜. 먹음 10시 10시 반만 되면 우와 맨날 이런 자 그럼 정확하게 아니 괴로워서 잡을 수가 없는데 형님 정확하게 10시 30분에 나는 소리를 아주 리얼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세요. 이제 이 사람의 목소리에도 지금 요새 OCN에서 하는 이 보이스인가? 뭐지? 사운드인가? 뭐죠? 뭐지? 그 보이스라고 그 저기 그 하고 있는 수사물을 하고 있는데 사람의 목소리에도 지문이 있습니다. 자, 어떤 소리가 10시 30분에 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제대로 내서 내가 큐 할게요. 자. 큐. 자, 요 1번 시료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본인이 지금 의심하는 범인으로 좀 피의자의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나 삐삐 불일치 제로. 네, 코드 제로. 요즘 불일치인데요. 네.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제 옆방에 이제 고소하려고요, 제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사 들어가니까요. 자, 여보세요? 네, 네네. 그 저기 그 보이스 여주인공 저기 불러올 테니까 잠깐 들어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112 센터 장이에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당신 자고 있을 때 컴퓨터를 켜 놨나요? 여보세요. 혹시 그 신음 소리에서 일본 어가 들리지 않았나요? 당신은 야동을 쳐보고 자고 있었어요. 당신 변태였죠. 네. 정확히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 신음 소리는 유신의 그 먹쇼 신음 먹음 소리가 아니라 컴퓨터 켜놓고 야동 틀어놓고 잔 거였습니다. 이런 예인병.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여보세요. 전달 수 없는 저기 용기. 현피토론이라니까. 오늘도 연기 숨 쉬고 있지만 연기 머물던 작은 의자 위에 네버엔딩 유신 연기가 지나네 할렐루야다 연기 떠나며 연기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간 추억에 남겨져 갈 거라고 그리워하면 유영기 만나게 되는 오늘로 같은 연기가 이루어져 가기를 힘겨워한 연기 난 지킬 수 없었던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유영기기에 양현성인데요. 썰이 부족하네요. 먹음소리죠. 흉내내시고요. 그래야 YG에 올 수가 있어요. 지드래곤 얼마나 신음소리 잘 내야. 네. 탈락 드릴게요. 자, 코송 닉네임 코송의 네버엔딩 유영기였습니다. 네, 네버엔딩 유영기. 자, 050-2323-5549번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보세요? 하, 트림패 또 왔네, 이거. 자, 코 트림패. 네. 자, 050-2323-5549번입니다. 고품격 인터넷 방송, 토론 방송, 현피 토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주제에 밤업소 남녀 BJ의 인터넷 방송 진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정녀 일본 원정녀 곡을 받고 있는 BJ 그리고 4년간 동거했는데 속이고 바람 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여보세요. 여성 BJ. 예, 여보세요. 자기 소개요. 예, 부산에 25살입니다. 네, 부산에 25살. 네, 25살. 아, 26이네요. 아, 진아이도 몰라요? 제가 이제 나갔으니까 26 맞네요. 예? 92년생 26. 네, 본인 나이도 헷갈리시나 봐요. 아, 새해가 지나간 걸 몰라가지고. 새해가 네. 새해가 지금 지난 지가 23일째 되고 있는데 아직도 새해가 된지 몰랐다고요? 아니 나이 갑자기 얘기하니까 헷갈리네요. 뭐
부산 사는 26살인데 헷갈려 이게. 자, 닉네임. 그럴 때가 있죠. 네. 언니님이세요. 아니요, 닉네임 코깔려. 네. 아, 닉네임 있다고요? 아, 내가 지어준 거라고요. 어, 아니니까 코 독독 까마귀인데. 아, 코 독독 까마귀예요? 예. 예. 자, 코 까마귀군요. 어쩐지 코 까마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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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코마 저 그냥 코마귀로 하는 게 어때요? 좀 심플하게. 시간도 지났는데. 아, 예, 예. 네. 좋습니다. 코마귀. 예, 뉴 닉네임으로 코마귀로 하겠습니다. 네, 의견 말씀하시죠. 예. 어, 일본 원정 BJ 좀 얘기해 보려고 하고. 목소리 크게 하세요. 일본 원정 BJ 좀 얘기해. 예, 얘기하세요. 그, 조심하시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 그 커뮤니티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대륙으로 왔다는 말씀이세요? 아, 그 인터넷 방송하는 여비제인데 그 출연. 네. 그 원정녀 있잖아요. 아니요. 일본 원정녀 그 사진이 다 유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뭐 명확하게 말하기는 그러는데 사람들은. 네. 비슷하다 그러더라고요. 아, 사진 그러니까 동영상이 공개가 됐으니까 그 사진하고. 아, 근데 님도 그럼 원정녀 보셨잖아요. 아니요. 그 사진만 봤어요. 그러니까 그 나온. 아, 그 예, 음란한 부분 빼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개될. 네. 수 있는 그 장면만 찍어가지고 올렸더라고요. 어... 네. 그것만. 네. 오늘 이영호가 우승했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그랬어요? 그 있습니다. 저는 오늘치 이제 방송하신다고 하시는데 언제쯤 하실까요? 저는 그 스타크래프트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뭐 다 그 맞췄어요 그거를. 근데 지금 이제 봤다? 아프리카 TV가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 TV가 게임 방송도 다 이적하고 전반적으로. 예. 게임 쪽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롤도 예전 같지. 예. 않고, 그래서 어떻게든. 예. 지금 스타크래프트 끝물을 잡고 끝물도 갔죠 이제 그거 가지고 하는데.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 스타 BJ들의 경기력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예. 좀 회의감이 들고, 그 다음에. 예. 지금 아프리카 TV 방들고 그 연보성인가 또 결승전 끝나고 와가지고 무슨 수군 방송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예. 뭐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예. 과정이. 예. 상당히 지금 전직 프로게이머들의 얼굴에 먹칠하고 있고, 저는 거기에 출전하는 상당수,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지만 상당수. 예. 그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하는 BJ들의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표한다. 그 사람들이 예전처럼 많은 그 청소년들이나 젊은 층으로부터 뭐 그 영웅 취급을 받을 위치는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이영호도 이재동이나 이영호나 김태경이 아프리카 TV 온 거는 돈 때문이고, 그러니까 돈 벌러 오는 건 좋은데 돈 버는 방식이 스폰빵 별빵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럼 누가 봐도 그거는 돈 버는 거예요. 시청자들이 좋아하잖아요. 아니,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걸 떠나서 돈을 걸고.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회나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네. 스폰빵을 거는 사람들의 의도 자체도 상당히 좀 저는 의심이 돼요. 예전에도 실제로 그 소닉이. 예. 진행하던 연승전이나 그 대회에 그 승패가. 예. 뭐 그. 예. 토토 사이트에 다 올라와가지고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토토 사이트 그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30, 40대가 많거든요. 근데. 예. 옛날에 그 추억을 청소년 때나 20대의 추억을 회상시키면서 그걸 토토에다가 넣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TV에서도 그런 그. 예. 스폰빵을 시켜놓고 그거를 불법. 예. 토토에 링크 걸어서 누가 이기냐 이런 것들을 하는 가능성이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 우와. 오버워치는. 예. 이번 달에 테스트를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상당히. 예. 빠듯하네요. 아, 빠듯하네요. 근데 하여튼 한 궁금한 게 요즘에. 예. 요즘에 목소리를 왜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KS님이 신청하시는 거예요. 아, 매일 신청하시는. 예. 거예요? 네. 예. 요즘에 저는 유심 팬입니다. 예, 까마귀 날자. 아니야. 꺼져요. 네. 까마귀 같은 소리. 사랑하여 좀 하지 마. 아니, 사랑한다고 얘기했으면 팬정모라 나오든가. 뭔 뒤끝도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사랑한다고 그냥 지랄 예인병 댄스 발라드를 하고 있어요.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천의 40입니다. 부천의 40이요? 네네. 또 옆집 사는 분 아닌가요? 윗집? 옆집? 아니요, 저 그 오피스텔 아래에 사는데요. 10시 반만 되면 쉬는 소리가 자꾸 나가지고 아까 제가 지금 복도에 나왔어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소리가 안 똑같았잖아요 아까 맞춰보니까 보이스를. 자, 닉네임 코보이스. 아, 코이스. 아, 코보이스로 해야 돼. 코보이스.
아까 보이스 대조했는데 불일치잖아요. 네. 아, 10시 반 이후로 잠든다. 어떡합니까? 이거는. 아니, 옆집, 윗집, 아랫집, 어? 뭐, 본인 막 수시로, 수시 뭐 이사 다니세요? 뭐 그지인가 봐요, 그 집 앞. 아니, 지금 옆집도 건의하고. 아니, 조선일보. 아니, 조선. 아랫집장이 하는데. 아니, 조선일보. 아니, 10시 반에 그 신술 내실 겁니까? 아니, 조선일보. 예스, 예스, 노만 대답하세요. 예스, 노. 네? 고엘. 예스 아니면 노예요. 고엘. 네, 예스 아니면 노예요. 빨리 대답하세요. 고엘. 네? 어, 되도 않는 성대모사라고 있네. 큰일 났네. 어, 되도 않는 성대모사를 막 들이대네 이제. 이게 다 죽겠네. 큰일 났네. 하나도 안. 지가 하고 지가 웃어. 어? 자위대야. 아, 10시 반에 아, 난 KS님 증오할 거예요, 이제. 왜요? 왜냐면은 네. 자꾸 이 뭐 자꾸 천사기 후원해 가지고 자꾸 이 10시 반 자꾸 이 응? 먹쇼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못 자게 못 자게 아니 하고. 그건 본인이 변태라서 그래요. 왜 남자 신음 소리를 듣고 잠을 못 자요? 끄면 되지 방송을. 유신 입는 그 옆집 아가씨 스토커잖아요. 옆집 누가 사는지 어떻게 알아 이거? 아니 왔다 갔다 하면 볼 수 있죠. 내가 바퀴벌레 잡아줬다고 얘기했잖아요. 바퀴벌레 잡아줬다고 그랬잖아요. 몇 달 전에. 이게 미쳤나? 정신 출났나? 여보세요. 유신님. 네. 아니 저 그 지금 이거 제가 이어폰으로 전화하고 그, 있거든요. 예. 다름이 아니고 고해. 판사. 아, 다행이에요. 판사했나요? 남자의 목소리가 변태예요. 나이는 30대 후반. 여자친구는 없고 모태솔로 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아, 전주 사는 35입니다. 네, 전주에 사는 35살. 여자친구 있어요? 아, 결혼도 했습니다. 아, 결혼도 했어요? 뭐 몇 살에 결혼하셨어요? 27에 했습니다. 아, 27에 결혼했지. 뭐 어떻게 행복하신가요? 네. 하, 답변을 안 하시네요. 답변하신 걸로. 자, 닉네임 어? 왜요? 왜? 뭐 다른 말 한 말 있어요? 어, 안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네. 아프리카 TV에서 그 일본 네. DJ 그 부분을 저도 시청을 했습니다. 아, 예. 아, 직접 그 논란을요? 아, 그 영상을? 아니, 논란이. 영상? 예. 예. 지금 결혼을 예, 하셨는데 그래서... 그 영상을? 아무튼 영상은 봤는데 네. 글쎄요, 저도 유수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네. 과연 너무 아프리카 TV가 이제 끝물인데 예예 자꾸 이렇게 네. 뭐 법방이나 좀 아이 마누라 깼네요. 아 잠깐만요. 여보세요. 마누라 깼네. 자 닉네임 코 안에 깨. 네. 자 닉네임이 아주 환상적으로 나갔네요. 닉네임 코 안에 깨.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네. 34살입니다. 서울에 34살이요. 네. 요새 그 아프리카가 이제 끝물이잖아요. 스타 DJ들도 하나씩 다 떠나고. 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유신님과 과거의 일을 사과하고 네. 억대의 계약금을 줄 테니 네. 클린 UCC를 접고 네. 와서 방송을 해라. 갈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자 닉네임 살기도 팍팍하잖아요. 자 닉네임 쾌코 왜요? 네. 자 아프리카 TV가 수억 연봉 제한하면 아, 물론 그런 일은 없겠죠. 없는데 클린 UCC 포기할 수 있나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저는 수조원을 줘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구라치지 말고요. 아 진심입니다. 하늘에 제가 종교를 믿으니까 종교 뭐 모든 거를 걸고 저는 아프리카 TV에서 어떤 그러니까 클린 UCC 캠페인을 그만두는 조건이라면 저는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제가 아니 클린 UCC 하면서 점점 더 힘들어지기만 하는데 뭐하러 거기에 집착을 하십니까? 집착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을 수 있나요? 10년째 클린 UCC 캠페인 하면 아프리카 TV 서숙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네. 아프리카에 대한 복수심으로 여보세요? 시작하는 겁니까? 아프리카가 어디입니까? 아프리카가 어디입니까?
발음을 똑바로 하세요. 아프리케가 어딥니까? 아프리케가. 네. 아무튼 네. 이왕 하신다면 네. 굶어 죽지는 마시고 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저는 이게 다 놀래요. 아, 저 이렇게 어떻게 운영을 하냐고. 대부분은 아프리카 TV 쫓겨나 가지고 힘들거든요. 신태일 같이 막 무슨 극단적인 컨텐츠 하지 않으면 신태일은 맨날 신고당하고 맨날 고발당하잖아요. 근데 정말 생존할 수가 없어. 철구도 그걸 느꼈죠. 예. 철구도 아프리카 TV 쫓겨났는데 너무나 힘들고 막 리액션 팝콘 TV도 막 별의별 막 무슨 고양이 자세 막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얘도 아니 걔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유신님만큼 힘들겠습니까? 아 저는 그래도 이렇게 지킬 걸 지키면서 하잖아요. 어디서 방송을 해도 예, 저는 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어떤 플랫폼이든 예. 그게 다 그게 다른 점이죠. 걔네들은 아프리카 TV 아니면 그러니까 철구는 아프리카 TV 아니면 갈 데가 없고 신태일은 유튜브 없음 아니면 갈 데가 없잖아요. 어차피 저희가 여성 단체랑 2월 달에 콜라보로 내보낼 거지만 아웃시킬 거지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와 걔네들은 다르다. 그리고 저는 저만의 플랫폼이 있잖아요. 뉴스 캐머리 하루에 10만에서 20만이 방문하는 뉴스 어떻게 하루 구하듯 쉬지 마요. 그 딴지일보도 하루 방문객이 만 명에서 2만 명밖에 안 돼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김어준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어? 아, 발표를 집계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저기요 다른 그러니까 뉴커의 방문자의 수를 객관적인 증명을 하라고요. 아 지금 저번 다 근데 구라칠 생각만 하지 말고 캡처해서 다 공개했어요. 조작하지 마. 조회수 조작 좀 그만하고. 조작했다는 거 지금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부천 원미경찰서 갑니다. 당첨. 원미 원미 원미업 원미 원미 원미업 김영사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김영사님 박영삼 위 아래 위 아래 명예 모임 모임 언론 상황 좀 합시다. 그래 아니요 나온 갈 필요 없어. 본인만 오면 돼요. 내가 그 조회수 공개한 스크린샷 조작했다는 증거 있어요? 증거 아니, 있어요? 아니 뭘 그걸 꼭 있어야 알아요. 그냥 아는 거지. 있어야 알지. 최순실을 증거자료가 있어야 구속시키는 거지. 증거자료 없으면 구속시켜 정황만으로? 사과하세요. 사과하실 겁니까? 아니면 경찰서로 와야 되겠습니까? 아 원래 뭐 경찰서 오라면 가야죠. 아, 뭐 굳이 갈 일이 있겠습니까? 아 지금 제가 조작을 했다면서요. 공개한 방문자 수 공개한 거를 조작했다고 지금 거짓말 해놓고는 지금 아무런 지금 잘못을 못 느끼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야죠. 고소하겠습니다. 그러면 웃어봐. 거기 경찰서도 웃을 수 있나.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고소하겠다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게 뭔 이거 칠뜨기가. 자 050-2323-549번입니다 정신줄 잡으시고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인천의 28. 인천의 28이요. 네, 의견 말씀하세요. 유신님. 네. 얼굴이 전보다 되게 못생겨지신 것 같아요. 아, 지금 전화하신 분의 제가 그 할아버지를 닮았어요. 유신님. 자, 닉네임 코모 잠깐만 코모 지상주의. 예. 네, 아, 유신은 할아버지 닮았다. 어허. 네. 유신님. 네. 나는 뭐 다른 건 없고요. 예. 우리 유신님이 음흠. 빨리 방송을 접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 저 조건이 있습니다. 넌 척추를 접으세요. 전 방송을 접을 테니까. 아니 나는 아니 본인이 아니요 본인이 먼저 척추를 접으시면 제가 방송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유신님 원래 척추는 접혀 있는 거고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그렇게 접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요. 네. 이렇게 머리가 있고 다리가 있으면 요렇게 요렇게 접어요. 그거는 유신님이 이제 그건 1년 뒤에 접을 일이고요. 아니요. 네 얘기죠. 네. 너의 운명 데스티니 you are my 척추 접자.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유신님, 예. 저는 긴장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유신님의 방송을 봤는데 수화에 가까이 대세요. 소리 크게. 네? 크게. 예, 유신님 방송 봤는데. 아이, 뭐 소리가 점점 멀어져요.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서 어떻게 유신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 들려요? 혹시 그 수화기에서 본인 입 냄새 나가지고 지금 떨어져서 얘기하는 겁니까? 이 얘기죠. 아, 반사? 유신님. 아, 장난 좀 그만 치시고 나 유신님이 그냥 아프리카로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실제로 목소리가 멀리 들린다니까요. 좀 가까이 드시라고. 감이 멀어요. 아, 안 들려요, 지금? 아, 들리긴 하는데 본인 목소리가
와, 감이 멀어요. 멀어. 저승에 있는 것 같아, 느낌이. 아, 저승은 유신님이 갈 곳이고요. 관사? 유신님. 응? 저 유신이에요. 아, 방금... 유신이 아니라요. 이름이나 똑바로 아, 불러요. 예. 아, 유진은 빨리 방송 접어요, 빨리. 넌 아, 척추 접어요. 아, 빨리 방송 접어요. 자, 유신 방송 접고, 너는 척추 접고, 어때요? Yo! 아, 유신은 방송 접고, 너는 척추 접고, 아, 너는 인생을 접고, 유신은 학을 접고, Yo! 너의 주둥이에 냄새가 나, 홍어 15마리 먹은 것 같은 느낌, 너무 냄새가 나, 눈은, 이빨은 눌어서 황금같이 빛나지만 알고 보면 똥내, Yo! 유신은 방송을 접고, 너는 척추를 접고, 유신은 학을 접고, 너는 인생을 접고, 어, 이겼네요. 랩 배틀에서 이겼네요. 아, 유신의 라임은 살아있어요. 이런 애드립이 어떻게 나옵니까? 정말 지상파 가야 되겠네. 큰일 났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목소리 크게 하세요. 자기소개요. 예, 아까 유신님한테 욕한 사람인데요. 네.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요? 아, 저기 저 다음 팟에서 욕하신 분이에요. 예. 자, 닉네임 코욕. 넌 내게 코욕감을 주었어. 다음 TV 팟에서 욕한 사람. 네. 유신님 잘못했습니다. 안 돼요. 용서 안 돼요. 아, 술청하고 제정신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술 드시고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걸 감안해서 고소하겠습니다. 아, 잘못했습니다. 연기님 잘못했습니다. 아, 잘못했고 연기님 님자를 붙였으니까. 아, 아니, 유신님 잘못했습니다. 자, 그럼 1분 줄 테니까 반성문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잘못했나 1분 동안. 아, 술 처먹고 그 연기님한테 욕하고 죄송합니다. 네, 1분을 못 채웠기 때문에 고소하겠습니다. 아, 자, 아까 다음 티팟에서 욕하신 양반인 것 같은데 정신을 바짝 차렸나 봐요. 네, 여보세요. 유진님. 네. 아, 그 저번에 네. 아프리카에서 이제 자기소개부터 하세요. 서울에 25이요. 서울에 25이요. 네. 네. 의견 말씀하시죠. 네. 아, 이거 좀 이거 엊그제 주제인데요. 네. 네. 그 철구 짓고 막 이제 김태경 이렇게 합방했었잖아요. 예. 근데 뭐 그 뭐 문제가 있었나요 그 방송에? 그게 김태경이 술 뻘겋게 취해가지고 여성 BJ랑 껴안고 껴안으면서 허리를 만지고 그 다음에 이제 키스를 하고 이런. 그게 왜 문제예요? 아,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문제가 안 되나요? 처음 본 사람 남녀가? 19세 걸었잖아요. 19세 걸보면 처음 본 남녀가 막 껴안고 만지고 뭐 키스해도 됩니까? 그럼 팝콘TV에서 19세 걸고 처음 본 여자 거기는 아예 지들이 성인봉상이라고 하잖아요. 지들 그 청소년들 아예 그 저기 접근성이 거의 없잖아요. 팝콘TV는 아프리카도 그 성인증이 돼야 들을 수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아프리카TV의 인증 제도는 더 믿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예전에도 모바일에서 19금을 걸었는데 청소년들이 안 튕겨가지고 문제가 된 적도 있고 예, 그런 청소년이 문제... 아니 청소년이 어떻게 들어와요 그 19세 아니 처음에 19살 안 거니까 술 먹기 전에는 그렇다가 아니 안 걸었는데 그 술 먹을 때는 걸었잖아요. 19세. 그러니까 걸었는데 예전에는 예전에 모바일에서 안 튕긴 적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운영자가 그때 설정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튕겼는지 안 튕겼는지 여부를 확인할 바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19세를 걸었는데 19세를 그, 걸었다고 해도 마이티를 하든 들어와든 그 들어온 사람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거는. 야, 그 청소년은 그렇고 이 시청자가 청소년이냐 성인이냐 문제 없이 그거는 풍기문란이고 그 여성에 대해서 그 접대 무슨 그 여성이 똑같이 동등한 BJ인데 인기가 많고 적고 차이지 그 BJ하고 껴안고 키스하고 이게 무슨 난장판입니까? 그거는 난잡한 거예요. 콘텐츠가 아니라 아니 그거 팝콘 TV에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팝콘 TV는 아예 지들이 성인 방송이라고 해요. 아니 그 성인 방송이 근데 그 사람들은 김태경은 그 사람들이 과연 들어보세요. 아 들어보세요. 지금 미성년자 논쟁이 아니잖아요. 김태경은 전직 프로게이머로 유명 프로게이머고 그다음에 공식 대회에도 출전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여성도 여비제이고 그 사람들이 성인 방송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인 방송 하는 사람들도 법을 어기고 원칙을 어기면 처벌을 받고 비판을 받아요. 왜 성인 방송 하는 사람들은 처벌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기 작년 2016년만 해도 성인 방송 고소고발 당한 사람 수두룩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왜 맨날 아프리카 TV만 까냐고. 똑같이 고소해. 오히려 아프리카 TV에서 그 유료 아이템 많이 쏘는 그 OBJ들이 열혈 팬하고 성매매 해가지고 세 건인가 걸렸어요 작년에 아프리카 TV만. 왜 자꾸 데이터도 모르고 팩트도 모르고는 무조건 아프리카 탓만 하세요. 아니 그 김태경이 성인 방송 진행자예요? 그 여자 BJ가 성인 방송 진행자냐고. 아니 유신님 뭐 그 방송에서 뭐 옷을 노출했습니까? 그냥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성을 성상품화한 거 아닙니까? 처음 봤는데 술 먹고 마음에 들면 나가서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성인들이? 근데 방송 켜놓고 수만 명 보는 앞에서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여성이 상품입니까? 그 여성이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장소를 우리나라는 동방 예의지국이에요. 어? 풍기문란 하지 말아야죠. 제가 이해가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요. 팝콘 TV 19세 걸고 성인 방송 하는 거 아니 내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그분들 그 성인 방송 하는 사람들은 애초에 돈 벌 목적으로 성인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도 19세를 걸었더라도 수위가 넘어가면 다 고발 당한다고요. 그래서 좀 사라진 성인 BJ 많아요. 그 수위랑 아프리카에서 김태경이 키스한 수위랑 아 그거하고 그러니까 다른 얘기라니까. 성인 방송은 그걸로 아예 우리가 영화 배우 얘기할 때 자 성인 배우 저기 뭐 성인 영화 보면 뭐 어? 무슨 별의별 뭐 무슨 친인척하고 막 지랄 연병 별짓을 다 하잖아요 성인 방송 성인 그 영화에서는. 근데 그 저기 뭐야 다른 연예인들 이병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이돌 여성 아이돌 데려다가 술 따르게 하면 어떻게 됐어요 사회적으로? 그게 아이돌 데려다가 술 따르게 한 게 불법은 뭐 이렇게 뭐 놀라 불법은 처벌받은 건 없잖아요. 근데 사회적으로 얼마나 지탈받고 욕을 먹었습니까? 어? 유명한 연예인이 왜 자기 집 아내 없을 때 거기다가 어? 여성 아이돌 젊은 애들 불러다가 술 따르게 하고 술 먹었냐고. 그런 논란인 아니, 거예요. 구분을 하셔야죠. 김태규는 키스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 나가서 키스하라고. 이게 무슨 뭐 동물의 왕국입니까? 아니 뭐 사바나 뭐 들어보세요. 아 들어보세요. 사바나나 밀림에서 아니 동물들끼리 막 뭐 자기들끼리 할 거 아닙니까? 누가 뭐라 그래요? 동물의 왕국에서 우리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그걸 왜 보여줘요 자기들끼리? 지금 동물로 비하하신 겁니까?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에 비유하는 거죠. 동물의 왕국은 동물의 그런 그 생활이나 이런 걸 다큐멘터리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하는 거지. 왜 남녀가 처음 봐가지고 여성 BJ 똑같은 BJ인데 가가지고 그런 짓을 하냐는 얘기지 수만 명 앞에서. 그게 우결이에요? 누가 그게 우결이래요? 지금 아프리카 TV는 우결이라는 그 미명 아래 남녀 BJ가 장난 아닙니다 지금. 막 스킨십하고 만지고 몇천 명 몇천 명 어? 저기 몇만 명 앞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우결이에요? 문란한 거지. 우결이라고 하는 거죠. MBC에서는 우결은 작가들이 다 레퍼토리를 써줘요. 그 사람들이 연기하는 거야. 우리 결혼했어요 MBC 프로그램은 작가가 몇 명인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여성 취향으로 다 해가지고 그 레퍼토리를 쓴 거예요. 그걸 연기하는 거야 걔네들은 아이돌들이나 애들은. 그건 그거고 이거는 연기가 아니라 서로의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성 신인 여성 BJ는 자기를 좀 알리고 큰 손들을 유입시키기 위해 시청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가 나가는 것이고 어 그래도 막 뭐 부당한 요구하고 색드립하고 이런 거 해도 참는 거고 그 다음에 남자 BJ들은 어 이쁜 여 BJ들 신인 BJ 데려다가 술 따르게 하고 그런 스킨십하고 자기들 욕망 채우고 이거에 대해서 잘못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결이나 팝콘TV는 아예 그런 성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온 사람들이 다 오는 거고 성인들만 그거만 구분을 해야 되고 성인 방송도 수위를 높거나 법을 어기면 당연히 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100%. 유신님. 네. 팝콘TV 성인 방송에는 미성년자 아예 없을까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을 게 확률은 아마 아프리카TV보다 훨씬 없을 겁니다. 그거 데이터가 뭐냐면 네이버에 확률이 없는 거지.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보세요. 의류 사주세요. 자, 들어보세요. 자, 지금 저 네이버에서 청소년 인기 검색어로 항상 아프리카TV가 탑10입니다. 팝콘TV는 들어간 적이 없어요. 100위권에도 거의 들어갈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팝콘TV는 청소년 방송도 불가고 19세를 걸고 방송 성인 방송 뭐 욕설하거나 이런 거 안 걸면 바로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수위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등급방이나.
그거에 대한 논쟁은 있는데 일단 성인 방송 욕설이나 술 나오면 무조건 담배나 19금을 걸어야 돼요. 그건 아프리카 TV 더 칼 같아. 왜? 자기들이 성인 방송이 주류이기 때문에 이거 어기다간 사업 자체를 말아먹기 때문에 아프리카 TV보다 더 조심하고 있어요. 박권, 그건 분명 그건 방심위에서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저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왜냐? 자기들이 성인 방송 비중이 높고 그걸 수익이 높기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 거고 아프리카 TV는 19세 안 걸고 여고생이 그냥 가슴 다 보일 만한 막 무슨 핫팬츠를 입고 막 빤스 같은 걸 입고 막 방송하고 이런 기사 안 보셨어요? 뉴커에서? 아프리카 TV는 청소년들이 방송이 가능하고 그냥 핸드폰만 있으면 어디든지 모바일 방송을 할 수가 있고 19금을 걸었다 풀었다 걸었다 풀었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고 김태경이나 그 여성 BJ나 이 BJ는 성인 방송이 아니고 김태경도 프로게임 전 프로게임에서 많이 알려졌고 뭐 그 우승도 한 적도 있고 그런 유명 BJ가 여캠방은 또 보통 그냥 일반 캠방 하잖아 일반인들이 보는. 근데 19세 걸어놓고 거기서 그런 짓을 하면 짤방이나 동영상이 안 돌아다니겠습니까? 그 청소년들이 거기서 안 보다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만약에 자기들이 아니, 우결을 할 거면 우결을 할 거면 우결 한다 그러고 작가 두고 하세요. 작가도 없이 무슨 우결을 해요? MBC 우결 작가가 몇 명인데 말 같지도 오히려 핑계 댈 게 없으니까 MBC 우리게 거기 팀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촬영 팀만 해도 작가가 몇 명인데 그 사람들은 여성 취향으로 레퍼토리를 다 쓴다고. 둘이 그냥 개인 욕망 방송이잖아요. 둘이 개인 방송. 그러니까 개인 방송이라도 아무리 그래도 둘이 콘텐츠를 만들어 둘이 욕망에 거지. 빠져가지고 우결은 아무나 하나 아, 유승님, 작가가 유승님. 있어야 유승님, 하지. 유승님. 그럼 아프리카에서 네. 19세 걸고 유신님이 생각하는 할 수 있는 행동이 이건 뭡니까? 사회적으로 걸고. 사회적으로 술담배밖에 없나요? 자, 자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지금 나이가 25살이죠. 네. 자 본인이 이제 역지사지입니다. 본인이 지금 65살이 됐다고 생각하고 본인 딸이 그 김태경이 출연한 그 상황을 연출하는 방송에 게스트로 자기도 BJ로서 출연하겠다 그런 행동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해라! 아 높게 아니, 해야지! 그래 돈 벌 수가 있어! 아 응원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돈 벌어!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제가 말하는 거는 아니 답변을 하세요! 걸었는데, 답변을 해보세요! 본인이! 걸었는데, 본인이 지금은 딸도 없고 건데, 그러니까 그렇지 본인이 들어보세요! 회피하지 마세요! 자 본인이 본인이 65살이 됐을 때 연애 해보셨잖아요. 연애 자, 해보셨죠. 답변 회피하지 마세요. 예, 자, 실수할 때 자 답변할 때 하세요. 65살 때 65살 때 딸이 그런 프로그램에 나가서 그렇게 똑같이 하겠다고 하면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먼저 내가 물어봤잖아요. 그럼 먼저 답하시고 내가 질문 답하겠습니다. 제가 찬성을 하면요. 찬성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러니까 찬성이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65살이고 귀한 외동딸이 있는데 그 외동딸이 BJ로 돈 벌려고 남성 BJ 그 뭐 처음 봤는데 거기 가서 키스하고 껴안고 이렇게 스킨십 하겠다라고 하면 허락해준다? 팝콘 TV에서 돈 벌라고 옷 벗는 거랑 거기서 그거 아 그러니까 딴 얘기 하지 마시고요. 팝콘 TV 얘기하는 게 아니, 아니잖아요. 왜, 얘가 그렇게 되냐고요. 아니 본인의 그 상황에서의 그 감정이입을 해보라는 얘기죠. 그런 행동해도 놔둬요? 그 못 놔두니까 지금 계속 말을 회피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알겠고요. 허락합니다. 자 허락하겠습니다. 아 허락한다 가서 그렇게 해도? 어? 아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아니 또 왜 말이 바뀌어요? 허락한다 하면서 또 합방하는 그... 건 허락한다고. 합방하는 아니 합방해가지고 처음 본 남자랑 어 키스하고 껴안고 뭐 만지자 가고 남자가 만지고 괜찮아요? 유진님 그 여자도 김태경 씨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그렇게 행동을 안 해요. 서로 마음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녀가 마음에 들어서 스킨십하고 그런 거는 성인들이니까 상관을 안 한다고 나가서 하면 그걸 왜 수만 명 앞에서 해야 되냐고요. 유진님은 오남이가 자, 돈 주트니까 치사하면 하겠습니까? 저는 안 합니다. 마음이 있어서 한 거예요. 마음이 왜 그러니까 자, 들어보세요. 자 여보세요. 돈 벌라고 하는 자 여보세요. 제가 오남이 씨가 돈 줄 테니까 뭐 한다 뭐 하자 뭐 치사하니까 안 하죠 당연히. 내가 어떤 상황이나 연기를 할 때면 하겠죠. 허경환도 그 님과 함께해서 그 스킨십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거는 그 연기나 그 예능이나 거기에 취지에 맞게 하다 보 감정입이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자기 출연료 받고 프로의식을 갖고 그거하고 비교할 게 아니고 본인 얘기했죠. 유신님은 키스 안 하냐고. 그렇게 수만 명 앞에서 키스 안 합니다. 연기를 하거나 내가 드라마에 출연하거나 예능에 출연해가지고 그럴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내가 미쳤다고 키스를 왜 몇만 명 앞에서 합니까? 마음에 들어도. 유진님, 제가 팩트 하나 그럼 말씀드릴게요. 김태경이 만약에 탁권TV에서 그런 방송을 했어도 유진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뭔 소리야 그게? 잘못했다고 비판했다고. 아프리카 방송에서 방송을 해서 그렇게 한 거에 대해 비판을 저기요, 제가 김태경이 팝콘TV에서 그런 방송을 해도 제가 비판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어이가 없는 게요. 팝콘TV로 후원을 제가 그나마 받으니까 팝콘TV를 공격하는 그 아주 정말 비정상적이고 천박한 공격 방식이죠. 그러니까 제가 비정상이 저기요, 저기요 전화하신 분, 전화하신 분, 저는요 방송을 팝콘TV에서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팟콘TV, 다음TV팟, 유튜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방송하기가 까다롭고 규칙이 강한 어려운 데가 다음TV팟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세 개의 플랫폼에서 하고 시청자 수도 비슷비슷합니다. 세 곳이. 근데 유독 본인이 팟콘TV만 언급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나마 팟콘TV로 후원 들어오니까 유신 약점이라시고 그거 막 공략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세 개 플랫폼으로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김태경이 팟콘TV에서 방송을 했든 어디서 방송했든 그게 법을 어기거나 사회적인 상식을 도를 벗어났을 때는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었죠. 팟콘TV에서 그 초등학교 그 계약직 교사로 일하고 있는 여성이 성인 방송 나온 거 지금 메인 보도한 거. 팟콘TV 그 뭐죠? 사설 토토 홍보하는 방 비판 기사 올린 거.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문제냐면 누가 편파적인가? 내가 보기에는 그걸 그러니까 세 개 플랫폼을 방송하고 있는데 한 곳에서 후원이 좀 들어온다고 거기만 지금 몰빵하는 당신들이 편협하고 편파적인 거예요. 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팟콘TV 기사를 써도 팟콘TV를 기사를 써도 안 봐요. 똑같은 방송인데 본인들이 왜, 안 쓰고 피해의식이 있어가지고 피해의식이 있어가지고 왜 아프리카TV만 까느냐. 다른 플랫폼은 기사를 써도 읽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사를 쓴지도 몰라. 그래놓고 아니, 무조건 아프리카TV 겁니까? 근데 제가 왜 아프리카 봐봐요. 하는 뭐라 하는 그러니까 김태경이 팟콘TV 가서 그래도 되냐고 그러니까 팟콘TV에서 법을 어기고 상식을 어기면 당연히 비판을 해야 되겠죠. 어? 그게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팟콘TV는 성인들의 접속률이 압도적이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라. 성소년이 있다. 성소년이 있다라는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왜 압도적이라고 하시는 거죠? 아니 당연히 그 성인들이 많이 접속을 한다고 해서 압도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성인이 압도적이면 그 일부는 자, 자 들어보세요. 미성년자 자, 아닙니까? 본인 말대로 아니 미성년자들 19세 방송을 볼 수가 없어요. 그거를 부모님 거를 훔쳐서 그럼 그건 아프리카 TV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네이버나 다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미성년자가 그거는 문제라고요. 정부가 못 막는다. 저 여보세요. 그게 뭔 개소리예요. 미성년자가 자기 부모나 주변 사람들 도용해가지고 하는 거는 그거는 가정의 문제라고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부모나 어른들 가족 구성원들이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 도용하는 건 그거를 나한테 책임을 물으면 안 되죠.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를 내가 말하는 거는 정상적인 범주에서 인증 제도나 이런 거에 있어서 팟콘TV가 아프리카TV보다 더 강화돼 있다. 왜 그러냐. 대부분이 성인 방송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왜 생존을 위해서. 그 얘기에 대해 반박을 해보세요. 지금 아프리카TV보다 팟콘TV가 그런 모니터링이나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19금 수위의 문제지 청소년들 접속 차단 문제는 팟콘TV가 훨씬 월등하다고 저는 방심위도 그렇게 생각할 겁 제가 회의도 몇 번 갔으니까 차단이 뭐 어떤 방식으로 하는데요? 아, 그러니까 성인 인증 그 다음에 19금 방송에 필히 19금을 거는 비중을 보면 팟콘TV는 그걸 안 걸면 욕 한마디 하면 바로 제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장사를 할 수가 없어. 아예. 근데 아프리카TV는 방이 많다는 이유로 지금 인기 파트너 비제냐 이런 사람들도 19세 당하고 쌍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패드립, 잭드립도 섞어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거는 수위 갖고만 얘기를 하는데 팟콘TV에서는 19금 안고 이렇게 쌍욕하다가는 바로 제재받아요. 며칠 정기를 먹든. 근데 아프리카TV는 파트너 비제이나 인기 비제이들이 수시로 욕을 합니다. 방송에서. 19금 안 걸고. 패드립, 잭드립 하고 장애인 비하 발언도 하고. 예? 뭐라고요? 합방에서는 19세를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19금을 걸고 안 걸고의 문제가 아니라 수위가 넘어갔다고. 아까 본인도 아버지 되면 인정 못하겠다면서요. 가서 키스하고 이런 것까지는 합방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수위가 정도가 지났다는데 그 수위가 어느 정도여야 그게 문제가 안 됐나요? 수위가 그러면 안 되죠. 처음 만났는데 같은 똑같은 BJ인데 우리가 군인들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군과 남군이 같이 앉아서 술을 마시는데
어?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중징계예요, 그 사람들은. 회식 자리라도. 지켜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사회적에서는. 사회윤리가. 말씀은 팝콘TV는 성인 BJ라는 거, 그게 사람들이 다 아니까? 자, 심지어, 자, 들어보세요. 그런 식으로 자, 이해를 했는데, 들어보세요. 심지어. 이재경은 게임 BJ인데, 영향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인이나 그런 게 아니라 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처음 만났잖아요. 같은 BJ고 인기는 김태경이 많을지 몰라도 처음 만난 BJ가 마음에 들고 그랬으면 썸 타고 밖에 나가서 스킨십하고 이건 뭐라고 안 한다고요. 성인이니까. 근데 수만 명 앞에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 여성들 입장에서 봐봐요. 아 김태경이 인기가 많고 수천 명이 방송 보고 막 큰 손들도 보고 있으니까. 저 여비제이가 접근해가지고 저렇게 하나 보다. 그리고 저 남자 비제이는 자기가 인기가 있으니까 저걸 당연하게 생각하나 보다. 그런 인식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처음 만났는데 껴안고 허리를 막 두르고 스킨십하고 그 다음에 키스를 하고 입술에 키스를 하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그건 아니잖아. 성인이 성인 나, 방송 나가서 하는 거 상관없다고요. 하는 거는 유신님 의견이 그 유신님 자 성인 방송도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성인 방송도요. 2월부터 여성 단체랑 조인해 가지고 남성이 여성을 돈 주고 고용을 해 가지고 유사 성행위를 하면 다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바뀔 수밖에 없어요. 팝콘 TV도 내가 뭐 몇 년 전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팝콘TV도 이제 성인 방송도 컨셉을 바꿔야 오래간다. 지금처럼 과하게 오버했다가는 다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적인 그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TV가 문제 되기가 아닌 게 아니라 팝콘TV도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방심이 가서. 내가 말하는 거는 일단 아프리카 TV와 팝콘TV가 다른 점이 청소년 접속률 자체가 다르다. 거의 99대 1? 99대 1도 지금 일을 많이 평가해 준 거예요. 팝콘TV가. 청소년 접근성이. 왜냐? 청소년이 볼만한 방송이 없어요. 거의. 본인이 한번 가보세요. 리스트에 있나. 뭐 게임 방송이나 뭐 스포츠 중계 그 빼고는 대부분이 다 성인 방송들은 다 19금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청소년 접속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프리카 TV는 50%를 넘나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청소년 보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프리카 TV가 더 심각할 뿐이고 심각하고 그다음에 19금 안 걸고 음란 방송할 사람도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19금 걸었더라도 팝콘 TV나 아프리카 TV에서 지켜야 될 선이 있다. 그걸 차별하거나 그런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지금은 팝콘 TV가 성인 방송 비중이 많고 청소년 접속률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뭐 자율 규제에 맡겨놓은 것도 있지만 올 상반기부터는 그렇게 안 넘어간다는 얘기죠. 다른 여성 단체에서. 그러니까 음란 방송이나 여성을 성상품화하는 것은 앞으로 여성 단체에서 전담을 할 것으로 보여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유신님 먹방 하실 때 그 이상한 소리 내시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는 19세를 안 걸어도 되는 본인이 소리입니까? 정말 이거는 정말 천박하고 추접스러운 공격인데요. 천박하고 추접스러운 게 아니에요. 자, 본인이 청소년이 그 방송을 보다가 누워서 그 방송을 보고 있어요. 유신님 목소리를 보다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아 컴퓨터를 켜야겠다 이런 생각 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닉네임 자 들어보세요. 닉네임 유신님이 지금 청소년의 건강을 자 조용히 하세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자 닉네임 코변태 예 변태로 하겠습니다. 변태 자 지금 본인이 얼마나 변태적이냐면 컴퓨터를 말이 말이 되는 소리 하세요. 유신이 먹쇼를 하는데 그 신음 먹음 소리를 듣고 방송을 킨다? 방송 신음 소리라고 인정하신 겁니까? 방송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먹음 소리라고 합니다 저는. 아니 본인 말이 앞뒤가 안 되는 거예요. 컴퓨터를 꺼놓고 있다가 유신 먹쇼 소리가 나면은 컴퓨터를 키게 된다 유도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모바일이 있자 모바일 시청 있지 않습니까? 모바일 시청. 아니 모바일로 보면 되지 왜 PC를 켜요? 아니 그 소리가 자극을 시키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자극을 했는데 방송이 먹쇼인데 뭘 자극이 돼요? 청소년한테 유해되는 게 뭐가 있어요? 유해가 되죠. 그 소리를 들으면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본인 말 대자. 유진님은 먹방 하실 때 소리 줄이라고 한 건 왜 줄이라고 하신 거예요? 농담으로 웃자고 하는 얘기죠. 웃자고 한 얘기를 달려들고 아니 그 소리 들리면 혹시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라 난처해. 그러니까 농담. 그 오해를 하는 게 그 오해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어떤 오해인데요? 어머니가 와서 봐도 되고 아내가 와도 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유신쇼 먹쇼예요. 개수작 떨지 마세요. 이제 트집 잡을 게 없으니까 진짜. 아니 그게 아니 유신이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예요. 자 닉네임 코 트집 먹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제재 받은 적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솔직히 유신이 먹쇼 진짜
진짜 재밌게 보는데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걱정돼서 제재를 받으실까봐. 그러니까 몇 년 해도 제재 없다니까요. 유신님 청소년이 그거 유신님 먹방을 이렇게 보고 전혀 있는데, 문제가 없고요. 뭐 고발당한 적 없고 뭐 제소당한 적 한 번도 없으니까 본인이 흥분됐나 보네요. 본인이 유신의 유신의 먹음 소리가 들으니까 지금 사랑 고백하신 겁니까? 아, 알겠습니다. 아 그거 인정해요. 그 인정하는데 어쨌든 유신님도 그 먹방한테 그 소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시터님 팝콘 두 개 감사합니다. 청소년 보면은 그게 유신 목소리에 흥분해. 청소년도 지금 자극시키는 겁니다. 지금. 아, 이상한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자빠졌어. 시터님 팝콘 세 개 감사합니다. 오늘 누적 팝콘 18개입니다. 아, 오늘도 좀 암울하군요. 네. 뭐 더 하실 말씀 있어요, 코트집님? 없어요. 자, 못생긴 아 요구하셨는데 못생긴 넘만 질차 팝콘 한 개 감사드리고요, 시터님. 자, 저기 지금 한 개씩 쏴주신 분 감사한데 이게 감사한데. 채팅창을 이게 가리기 때문에 좀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할 말 다 했죠? 네. 꺼죠.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네, 여보세요? 예, 형, 저예요. 코남선? 예. 정말 오랜만이네요. 아, 1년 됐나요? 자, 그때 그저 욕하고, 욕설 비슷한 거 한번 하고, 이제 스스로 이제 정지를 먹고 지금 했는데, 자, 오랜만에 주제곡 나갑니다. 땅따라당땅땅땅땅, 역처먹는 코남선, 편의점도 말아먹고, 오토바이 사고 사치하다 제 말아먹고, 학교에선 퇴출, 직장에서도 못 잡고, 평생을 인생의 벽을 못 넘는다. 뿅뿅. 됐습니다. 형, 올해 몇 살이에요? 15.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춘추 같은 소리 하지 마. 춘추가 내부더벌라니까. 김춘추 뒷다리 같은 놈아. 너 욕했네요. 정지 줍니다. 자, 코넘선 욕설로 1년 정지 축하드립니다. 네, 고소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요? 네, 그 27 부산이요. 부산에 27이요? 네네네. 네, 의견 주세요. 그... 제가 6화를 계속 보고 있었고 앞에서도 그리고 저는 아프리카 TV를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제 6화를 보고 클린뉴스 씨의 어떤 그런 기획이나 이런 것도 이해가 되거든요. 저는 네. 아프리카가 조금 그런 부분이 확실히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아까 뭐 김태경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했던 분도 그렇고. 네. 근데 그 사회적인 뭔가 뭐라 해야지 좀 비난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 네. 이제 그 아프리카 BJ든 뭐 팝콘 BJ든 이제 뭐 고발한다든지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클린뉴스 씨가 뭔가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이 좀 저는 멋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전화 한 통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닉네임 코 멋있어. 네. 졸라 재미없고. 요즘 비난하신 건가 재미없다고? 아니에요. 그리고 그 또 좀 궁금한 예. 게 있었는데 클린뉴시시라는 네. 그 무슨 단체가 네. 좀 뭔가 좀 외압이나 이런 걸 받은 적이 있는지가 좀 되게 궁금하고. 늘 봤죠. 저기 그 아프리카 BJ한테 고소 고발 뭐 비난 협박. 뭐 지금은 뭐 10년째 계속 받고 있죠. 네, 계속 협박. 그런 네. 거를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귀찮은 일일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는 이유가 또 어떤 거 되는지 뭐 한 번뿐인 인생 자기 소신 갖고 하는 일에 대해서 뭐 한번 끝을 보자 뭐 그런 생각이죠. 뭐 복잡한 생각이 아니라 분명히 이제 힘든데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괴롭고 하지만 제가 소신 가지고 했으니까 그거에 좀 어느 정도 꼽히고 결실 맺는 걸 좀 보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TV가 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프리카 TV가 개선이 되는 게 목적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또 사람들이 좀 대부분 아프리카를 너무 비난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비난처럼 이렇게 막 보니까 네. 마음은 조금 아프긴 한데 근데 조금 저도 뉴커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네.
이런 건 좀 너무하지 않나 이런 것도 조금 사실상 있긴 하거든요. 예. 근데 뭐 그런 것까지 일단 해가지고 뭔가 좀 움직임을 가져가시는 게 괜찮아서 아 무슨 사건이냐고? 아무 말도 안 물어 혼자 뭐 친구 있어요 옆에? 아니 여기 지금 채팅창 보고 있거든요. 아 지금 채팅창 대화하고 철박이 생각하라는데 철박이 아니고요. 예. 네. 그 뭐 무슨 거짓말 논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까지 굳이 이렇게 해야 하나? 해야죠. 좀 있긴 한데. 아니 의혹이 제기돼야 사실을 밝힐 수가 있는 거지. 의혹 자체를 제기하지 않으면 진실을 밝힐 수가 없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사실이면 치명적인 거거든요. 도덕성에. 예, 도덕성에 상당히 치명적인 부분인데 저게 그냥 뭐 넘어갈 일인가요? 그리고 상당히 지금 근거 자료가 제시되면서 논란이 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의혹 제기는 전 충분히 그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의 의미에 있어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안 귀찮아요? 귀찮으면 죽어야죠. 네. 자, 의견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세요. 자, 050-2323-5549번 전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해서 색드립, 패드립, 허위사실 유포, 쌍욕을 하실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형 저예요. 코넘선 욕설로 1년 정지 추가 처분입니다. 유신님. 네. 근데 그 아프리카에서요. 예. 그 리니지 2 게임 있잖아요. 예. 그 보석을 레볼레이션. 네? 예, 리니지 그 보석 있잖아요. 예. 황금 아이템. 예. 그걸로 뽑기를 막 해요. 예. 근데 그게 막 순식간에 막 100만 원, 막 200만 원 이 정도거든요. 네. 이거 사행성 제가 피해를 봤어요. 예. 제가 그거 뭐냐 보고 따라하다가 아이템 뜨길래 나도 했는데 전 안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사자집에다 신고하려고요. 예, 거절합니다. 자, 사행성 게임, 저 우리는 후원을 안 하고, 저 유신쇼는 후원을 안 하고, 리니지 2 레볼레이션 그 아이템, 그거 보석에 미쳐가지고 다 팔아먹고 사기 당했다는 얘기인데, 사행성으로, 저 방송 출연 정지 2년, 2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넘선 욕설로 1년, 리니지 2 레볼레이션 아이템 사행성으로 2년 정지 처분을, 여보세요? 왜 자꾸 끊어요? 네. 지금 또. 근 1년 만에 복귀했는데. 업무방해로 3년. 아니, 형. 네. 올해 마을 둘 되신 거 축하하시고, 저 올해 서른이에요, 이제. 30살이면 뭐예요? 나이가 못했는데. 22살 때부터 형 방금 팬이었는데. 아, 수치네요. 아이고야. 히릿 돌콩님, 오늘 첫 번째 100개입니다. 팝콘 100개 선물 감사드리고요. 누적 감사합니다. 팝콘. 돌고래님, 감사합니다. 돌콩님이요. 돌고래가 아니라. 아, 돌풍님 감사합니다. 아, 돌풍이라니 돌콩이라고요. 돌풍이 아니라. 아, 네, 알겠습니다. 돌풍님 감사합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얘기라고 자빠졌어요. 아, 죄송합니다. 자, 업무 그 방송 다시 자, 업무방해 3년에 후원 방해 4년. 네, 방송 정지 4년 처분을. 형이 그때까지 방송 할까요? 아니, 뭐 그 상관없어요. 그냥 쫓아내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요, 형. 네. 전화 방송 다시 하시는 거 제가 오랜만에 봤는데 예. 하셔가지고 반가워가지고 왜냐면은 그 항상 그 전화 잘 연결 안 하시고 그때쯤에 제가 은퇴를 했거든요. 잠정적인 은퇴 같은 소리 네가 욕해가지고 고소당할 뻔하다가 쫓겨난 거예요. 이게 저 사과해놓고는 정신 못 차리네. 자발적인데요. 뭔 자발적이에요. 지금 방송 중에 자발적인 정직 후원을 외치시잖아요. 저도 자발적으로 이제 잠정적인 은퇴를 선언했어. 알겠습니다. 그럼 자발적인 꺼죠.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자발적인 꺼져로 정리를. 네, 여보세요? 예. 네. 여보세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소원의 36입니다. 네, 방송 소리 줄이시고요. 아, 예,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네, 줄였습니다. 네, 서울에, 수원에? 아니, 수원에 36이고요. 36살이요. 네. 네네. 저는 다음팟으로 방송을 그동안 보고 있었습니다. 예. 네, 근데 그, 근래에 들어서 유신님하고 이제 그 아프리카 19금 관련해서. 네. 그 전화해서 이제 논쟁을 하는 분들 이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요. 네네. 그 팝콘이랑 아프리카의 그 19금에 대한 약관 개념을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람들이 보통 보험이나 그런 데 가입할 때 보면 약관 길게 있는 거 안 보잖아요. 예. 체크하고 넘기고. 근데 이제 팩트를 놓고 보자면 그 아까 유승님한테 그 전화하셨던 분도 그 뭐 똑같은 19금인데 아프리카랑 팝콘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하시는데 팝콘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성인 플랫폼이잖아요. 예. 성인 방송 플랫폼이고 기본적으로 19금을 이제 걸고는 하지만 그 19금에 대한 규정이 있죠. 노출의 수위나 어떻게까지 액션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특정 신체 부위 어디까지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19금을 걸면 거기에도 그 창이 하나 뜨잖아요. 예. 그 내용을 잘 보면은요.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팝콘이랑 좀 비슷하지만 그 근본적으로 다른 게 노출이나 뭐 특정 신체 부위가 그런 노출이나 그리고 이제 음란 행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고 네.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만 19금 방송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예.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엄연히 틀린 부분이고 네. 얘도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근본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게 그 사실 그 약관대로 하자면은 분명히 그렇게 19금을 동의를 하고서 방송을 하면서 그 김태경 씨 같이 이제 그렇게 뭐 여성 BJ라든가 그런 신분상의 그런 이제 상하 관계를 이제 악용해 가지고 그러한 컨텐츠로 방송을 하는 것 자체가 당장 방송을 내리고 방송을 못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거를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못 푼처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방송이 아프리카가 요새 이제 아까 다른 분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그 지금 플랫폼이 지금 많이 한쪽으로 기우고 있잖아요. 특히 네. 이제 예, 특정 뭐 대도서관님이라든가 그런 분들 같이 이제 게임 플랫폼 같은 거 유명했던 분들이 이제 한 번 다 이제 떠나고 계시고 사실상 아프리카에는 지금 컨텐츠가 되게 이제 제한적으로 지금 이제 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자기들도 이제 아프리카라는 플랫폼을 운영을 하려면 돈이 돼야 되는데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그런 방송들을 어쩔 수 없이 이제 방치를 하는 거고 근데 그런 방송이 방치가 되다 보니까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까지 해도 딱히 제재가 없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게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도 뭐 가장 네. 중요한 게 아까 말씀 팟콘 TV와 아프리카 TV 이용 약간 팩트 체크. 그러니까 팟콘 네네. TV는 성인 플랫폼으로 이제 성인 방송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수위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 아프리카 TV는 네. 아예 19금을 걸더라도 신체 부위의 노출이나 음란 방송 자체를 이제 불가하는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뭐 마지막으로 더 하신 말씀 있나요? 아 그런 것도 필요 없고요. 예, 예. 방송보다가 이게 며칠 새 그걸로 이제 논쟁을 거시는 분들 우리가 너무 지금 단순하고 팩트를 안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팩트 따지면서 뭔가 네. 자기네들도 할 말이 있으니까 이제 유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걸 안 보더라고요. 본인들이 그 플랫폼을 이용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동의를 해야 되는 약관 내용은 안 보고 왜 그렇게 그거를 갖다가 그런 걸 생각은 안 하고 왜 표면적인 것만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닉네임 코약관으로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 팩트체크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채팅창에서 꼭 옳은 말하면은 재미없다 지루하다 그럽니다. 이런 쥐루박 같은 인간들. 네 여보세요. 유신이 저 꿀꿀입니다. 꿀꿀이요? 꽃돌이요 꽃돌이. 방송 소리 줄이시고요. 네 저 오늘 팝콘 10개 쌌습니다. 아, 10개 쌌어요? 네. 네, 10년간 하나씩. 네, 10년간 정지입니다. 아이 기망 행위로 진행자 기만 행위로 꽃돌이 10년간 방송 정지 처분. 자, 050-2323-5549번입니다. 네, 여보세요. 이 정신줄론인가 보소. 야! 여보세요? 정신줄을 못 왔네, 이게. 예. 네. 아이, 짜증나게, 진짜. 뭐가 짜증나요? 네 얼굴이? 김신지. 똥 싸지 마요. 똥 싸면서 전화라고 자빠졌네. 네, 반드시 치질 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네, 저 서울에 25살입니다. 네, 서울에 25살 의견 주시죠. 네, 오늘 주제가 뭔가요? 아, 오늘 주제도 모르고 전화하셨어요? 일본 원정녀 BJ라고 되어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 주제가 저기 여러 가지를 아까 설명을 했는데. 아, 근데 제가 지금 방금 막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다시 나가세요. 예. 자, 닉네임 코방금. 방금 들어와서 나가라. 네, 여보세요? 피카츄. 죽었다. 피카츄, 야. 피카츄. 야! 피카츄. 이근한 보냈다. YTN 뉴스 속보입니다. 피카츄가 유신 씨의 장난전을 했다가 이근한을 만나서 큰일 났습니다. 이근한 보냈다, 너희는.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여보세요? 여기를 만나고 여기를 머릿결을 맞을 수. 네, 고소하겠습니다. 성희롱. 누구세요? 네, 성희롱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왜요? 왜 연기를 만나서 머리를 만져요, 성희롱이 지금? 아니, 우리 뭐 그런 사이잖아요. 뭔 그런 사이야? 이거 사기치고 있네. 너하고 뭔 그런 사이예요? 아니, 잊으셨나? 자, 닉네임 코 짝사랑. 유신과 그런 사이. 모험의 세계요. 약 처먹었나? 정신 못 차리고 있네 이게. 약을 먹으세요 좀. 약을 안 먹고 유신 씨에 전화하지 마시고 정말. 정말 아주 문어 짬뽕 찌끄레기 같은 양반들 봤을 때 050-2323-5549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1000개 코너 누적 133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요. 네, 저 부천에 26입니다. 네, 의견 말씀하시죠. 네, 저 일본 원정녀 BJ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법적으로 잘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제 그 사실 확인을 또 해야 되고 본인이 계속해서 답변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거에 대한 사실 확인이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확실하면은 그 뭐 형사고발해도 네. 되지 않은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형사고발이요? 그렇죠. 근데 그 일본 원정을 가가지고 안 예. 돌아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나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되는지. 일본으로 도망가도 우리나라 사람이면 소환이 되죠. 범죄인 인도 협정 때문에. 아. 예. 근데 그 예전에 무슨 그 지금 그 최순실 딸도 뭐. 네. 아니 근데 그거하고 다르죠. 아니 최순실은 돈하고 백이 있으니까 지금 못 데려오는 거고. 뭔 원정녀들이 무슨 백이 있겠습니까? 뭐 회장 아, 백이 일본으로... 있겠어요? 무슨 저 법조인 백이 있겠어요? 그럼 일본으로 가가지고 잡아오는 겁니까? 그럼 뭐 저기 머리채 잡고 오게. 사실이라면 머리채 잡고 온다고요? 아니 농담한 거죠. 죄를 지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튼 아, 그 저기 그 부분에 있어서 에, 네. 이제 사실 확인이 먼저고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심각한 명예훼손이죠.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뭐 기사를 안 쓰고 있는데 논란이 네. 있다라고 기사를 쓸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좀 유신님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기자잖아요. 네. 아니 논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인 팩트인데 왜 그게 명예훼손입니까? 아, 만약에 논란이 아닌데 논란이 아닌데 논란이 되고 있다 팬들 사이에서 예. 그 누구라고 적시해서 쓰는 게 아니면 문제가 안 되죠. 아,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아, 저 빨리 그 잡혀가길 바라시나 봐요. 누가요? 내가요. 아, 유신님 잡혀가면 안 되죠. 이 땅에 정의를 누가 세웁니까? 유신님이 세우고 계신데. 내가 정의를 세워야 되는데 너 같은 사람을 세우니까 내가. 저를 세웠다고요? 아니, 이게 방송에 세웠. 이제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고. 아니, 자, 닉네임 코세워 건설. 아니, 우리는 이제 건설의 의미를 하는 거지 자꾸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려고 그래요, 이 사람. 어? 아니, 제가 뭔 이상한 쪽으로 몰고 나가요? 네,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나요? 네, 저 더 하실 말씀 있습니다. 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다음 주에. 자, 050 다음 아, 하실 말씀은 다음 이 시간에 하시고요. 자, 050-2323-5549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구나 아, 생명체면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체면 참여할 수 있는 평등 토크 현피토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목소리 크게! 네,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대구의 31입니다. 대구의 31, 의견 주시죠. 네. 오늘 주제를 보니까 유명 여성 BJ 일본 원정녀 의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거를 너무 오래 다루시는 것 같아요. 아직 사실 확인도 안 된 거라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뭔 소리야? 최근에 불거진 건데 뭐 오래 담고요. 다뤄요. 계속 얘기하지. 아니, 이거를 아, 철구도 계속... 그렇고 맨날 철구는 이용 해지 당할 때까지 할 아니, 거예요. 신태일이랑. 확실히 밝혀진 거고. 아, 이거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니까. 사진 논란이 사진 공개되고 내용 공개되고 이제 그 BJ가 의사 자기 입장 표명하고 그런 논쟁을 하고 이제 뭐 법적인 조치를 하고 이게 논쟁이죠. 아니 무슨 대법원에서 꽝꽝꽝 치면 그때 기사 씁니까? 그럼 지금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하고 저기 뭐야 조윤선도 대법원에서 판결할 때까지 기사 쓰면 안 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의혹이 제기되면 아니, 그거... 그 의혹이 제기된 게 논쟁이 되고 진실을 찾고 책임자를 이제 책임질 걸 지고 진짜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런 행동을 안 했는데 누구 특정 세력이 그 조직적으로 그런 걸 유포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러면 유신님도 책임을 지셔야 되잖아요. 저는 의혹이 있다라고만 얘기했잖아요. 그게 무슨 죄예요? 의혹이 있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뭐 계속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의혹이 있으니까 의혹이 있다고 하는 게 왜 허위사실 펴입니까? 자 예를 들어서 최근 박근혜와 최순실의 그런 비선실세 의혹이 계속 증폭되고 있다. 이건 허위사실이 아니죠. 사실인데. 아니요. 그럼 추가적인 사실이 나와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의혹을 하고 의혹이 제기되고 논란이 되는 과정에서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지 의혹 네, 자체를 의혹 자체를 하셨잖아요. 저번 때부터가 아니라 뭐 얼마 안 됐어요. 이번 주 그 뭐야 금요일인가부터 했더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 저번 주부터 하셨잖아요. 저번 주에 아니 이번 주에 불거진 거예요. 아 저번 주엔 잠깐 그냥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지금 본격적으로 그 뭐야 구글에 검색되고 이런 건 이번 주부터예요. 웃지 마시고 싸가지 없이. 아니 해놓고 왜 또 안 했다 그래요. 그게 아니라 이전에는 짧게 단신으로 했지. 뭐 아니요. 제가 뭐 모든 방송 내용을 4시간 다 기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분명한 거는 지난주에 다뤘더라도 잠깐 단신으로 그 다뤘고 지금 본격적으로 이렇게 좀 길게 다루는 거는 이번 주가 처음이에요. 왜냐면 아, 구체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때는 다음 주까지 하실 거 아니에요, 어차피. 아니, 이게 해결될 때까지는 하는 거죠. 그걸 뭔 제한을 둬요. 뭔 그러니까를 제한을 주는 게 말이야 되죠. 닉네임 코 제한 아니 본인이 뭔데 그걸 제안을 둬요. 아 그걸 한 번만 얘기해라 두 번을 얘기해라. 아 그럴 권리가 본인한테 누구 어디에 있어요. 그런 게 몇 번 다룰지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너무 오래 하지 않는 게 좋겠냐 이 말이죠. 그걸 왜 오래 해요. 지금 2주밖에 안 됐다니까 뭘 오래 돼요. 2주도 안 됐고만 시간적으로는 같아요. 다음 주까지도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아 철구는 1년 내내 한다니까 이용 해지 당할 때까지. 아니죠. 철구는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의혹에서 시작해서 그 동영상 보셨어요? 보지도 않고 그래 계속 하시는 사진 거 아니에요? 다 확보했습니다. 동영상도 보셨다는 얘기네. 아니 동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굴이 중요한 거잖아요. 얼굴이 유사한가. 얼굴이 확실히 그 여성 BJ라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요. 지금 그 유사하다고 해서 확실하게 논란이 되는 그러면은 자 모든 거는 보면. 확실하고 안 하고는 의혹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확인이 된다고 아니, 말씀드렸기 때문에 본인이 말했다시피 1주만 다루면 된다, 2주만 다루면 된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사건들은 그러니까 계속 다루시겠다는 지금 얘기잖아요. 최근에 군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몇 년째입니까? 예전에 거짓말할 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째 이어지고 있잖아요. 군 그 의혹에 대해서. 근데 최근은 확실한 그 증거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니까 그것도 처음에 자 여보세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최근도 처음에 최근도 군대 안 갔다 왔는데 갔다 왔다는 것도 유신이 의혹이 제기되니까 병무청 아니, 의혹이 들어보세요. 이 씨발라 먹을 수박통을 18통을 드릴 뿐아. 들어보시고 얘기하세요. 수박통 드리기 전에. 자, 자 들어보세요. 자, 최군도 처음에 장난쳐요 지금? 최군도 뭐 얘기를 하세요.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말을 하는데 기금 예의가 없구만. 아니 뭐 기분 예의가 없어요. 내 자, 얘기하는 도중에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중에가 아니라 본인이 내 말을 끊었어요 지금. 아니 먼저 끊으셨잖아요. 아니 먼저 내가 언제 끊어 다 들어줬는데 뭘 끊어요 끊기는. 아니, 갑자기 자, 그러니까 주둥이 공구리 하세요 일단. 공구리 하고 좀 들어보세요 몇 시초만. 자, 네, 최군이 처음에 군대 안 갔다 네. 왔는데 갔다 왔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의혹이 네. 제기가 됐고 제가 병무청에서 네. 취재를 하고 폭로 기사를 써가지고 밝혀져서 사과문 올린 겁니다. 모든 네, 것은 맞아요. 모든 것은 합리적인 의심,
의혹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심과 네, 의혹 제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사실 확인을 해갑니까? 아 맞습니다. 그럼 사과하세요. 뭘 사과해요? 수박 받았는데 사과를 어떻게 합니까? 수박통을 줬는데 왜 사과를 못합니까? 아유 사과를 사과가 비싸요 요즘. 아 그리고 그 또 드립이라고 쓰냐 확 그냥 하이타이로 세탁을 해버리니까 남자 BJ가 뭐 트랜스젠더 여자 애인을 뭐 했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아 그러니까 화제가 되고 있다고 했지 문제가 된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자 뭐가 화제가 되나요? 화제가 되죠. 남자 BJ가 어 트랜스젠더 아니, 수술 안 한 아 그러니까 사람에. 화제가 그 다양 많이 있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인정을 해줄 수는 있잖아요. 아니 인정을 뭐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아니지. 화제가 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내가 인정하고 안 하고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 부모도 아니고. 아니 누가 부모를 알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왜 사무시니까 그렇지. 뭐 나한테 그거를 뭐 인정해라 말할 사항은 아니죠. 아니 문제를 삼으시니까 그렇죠. 화제라고 했다니까 무슨 문제를 삼아요. 아 화제가 그래 문제 삼으니까 화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화제거리가 없는 문제가 돼요 그게. 그러면 저기 뭐야 저녁 프로그램 아침 프로그램에서 맛집 화제다 그러면 그것도 어, 문제 제기하는 거 반사. 네. 이런. 아우 정말 모자란 애들만 정말 좀 큰일 났네. 상태가 다 박근혜 최순실이네 큰일 났네. 네 여보세요. 네. 예 자기소개요. 네 저 28 부천입니다. 부천에 28 의견 말씀하시죠. 네, 그 제가 오늘 두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요새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그럼 유진님께서 좀 큰 주제를 좀 다뤄보셨으면 좋겠는데 좀 이런 너무 일본 원정력 네, 사자 TV 유신 쇼 현피 토론 집착하고 계신 아, 이 저기 또 시그널 잘못 들었네요. 첫 번째 들고요. 자, 시그널 다시 들어주세요. 두 번째는요. 그 요새 네 매주 그러세요? 일요일 밤 한 주간의 이슈들을 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현피토론 고품격 현피토론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화 주신 분은 최후의 1인에 선정됐고요. 주둥이 공구리 치고 잠깐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오늘 현피토론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야간업소 술집 에, 그런 뭐 성매매까지 했던 남녀 BJ들이 이틀의 방송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그렇습니까? 위기에 처해 있고 많은 BJ들이 타락되고 있습니다. 예, 정부와 그렇습니까? 방심위 예, 그리고 시민단체는 빠른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예,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바닥을 친 그런 천박하고 추접스러운 BJ들을 인터넷 방송에서 추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현필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예요?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준수합니다. 준수합니까? BJ 유신 쇼. 얼마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왔어 왔어. BJ 유신 쇼. 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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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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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야! 네? 여보세요. 콧노래 부르 누가 콧노래 부르라고 했어. 아 BGM 너무 좋아가지고. 자 닉네임 코노래. 네. 자 최후의 1인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떤 상품이 있나요? 유신 야 1번 유신과 키스 상품권, 2번 유신 고양이 똥으로 만든 똥커피 3g, 유신 열대어 죽은 사체로 만든 그 된 저기 그 된장찌개. 많이 죽으셨네 감이. 감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조금 이거는 좀 감이 떨어지신 것 같은데. 아, 제가 감을 많이 못 먹었어요. 요새 감이 귀하더라고요. 아니, 요새 좀 시청자가 좀 빠졌더라고요. 아니요. 작년만 해도 한 200명 정도는 그래도 가볍게 갔는데. 어디서요? 다음파. 아니요, 다음파 또 그날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해요. 아니요, 그냥 요새 전체적으로 조금 100명대가 계속 유지되는 걸로 보니까. 아니, 지금 요새 한 400에서 이슈, 400에서 500대고. 다루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플랫폼. 너무 자잘한 걸 다루시는. 그게 아니라 좀, 제가 플랫폼이 네. 너무 많아요. 플랫폼을 한 두 개 정도만 하는 게 맞는데 세 개라서 집중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다시 보기를 아니요 옛날에 7개까지 했어요. 아니 근데 유신님이 중대 발표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럴 때. 한번 중대 발표 주셔야. 중대 발표 이제 코노래님하고 결혼 그 발표 한번 할까요? 아 지금 그러시겠습니까? 이것들이 한번 떠보면은 다 받아주네. 그러니까 우리 네? 방송이 오해받는 거 아니야? 뭘 오해를 받아요? 아니. 와 농담으로 웃자고 한 얘기를 막 받아 진지하게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그게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진지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농담으로 아니,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농담으로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면 어떡합니까? 안 되겠네. 굉장히 인격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혼해? 이혼해. 너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이혼해? 네. 자 방금 결혼 발표했다가 바로 이혼했습니다. 오해 소지가 없다. 난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하고는 안 돼요. 자, 오늘 현피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